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은데. 자, 여기서 일단은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기는 해봅시다. 자, 일단은 핫도그를 먹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남편이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핫도그 먹었는지 모르겠는데요. 핫도그를 그냥 다 먹은 거 같은 건데 한 입에 뺏어. 근데 솔직히 이게 무광이라고 해도 살짝 유황클레 타셔갖고 방광 만들어서 예. 그렇게 하셔야지. 아, 차라리 유황클레 섞어갖고 같이 가는 게. 백화를 붙여야 하니까. 예. 그러니까요. 유광클리어 섞어지면은 티리 좀 잘 안 올라가요. 어? 아, 무광도? 예, 유광, 그러니까 아. 무광도료에 유광클리어 살짝 들어가면은 아까 흰색 그렇게 칠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이거 먼저 칠하게 잘했네. 그러니까요. 여관 넣고, 그 다음에 이거 넣고. 진짜 칠하고 나서 또 유광 클리어 또 올리고 거기다 데칼 붙이고 또 아우야 진짜 이 조그만 녀석한테 이래 능률이 이 작아한 거에 야,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막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가지고 아직 뭐 20분이나 남았는데 예. 더 많은 것들 얻어내시고 저기 양보이분 애들 안 와요. 그래서 가끔 올 때도 있는데 정량을 쓴다 이러면 뭐 말 안 할까. 남편에게 이걸 핑계를 지금까지 못한 남편을 유독할 수 있다. 아, 물건 생긴 거죠? 이거는 좀 약간 그쵸, 제역제죠. 이거는 뭐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.